경기도가 오는 12월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창단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단원들을 모집할 계획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또 반응은 어떤지 이슬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가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창단합니다. 인재 양성형 오케스트라입니다. 계속해서 참여하고 교육받고 자기 개발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양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연주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도는 오는 12월 3일 창단 계획으로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1기 단원들을 모집합니다. 운영은 경기아트센터가 맡을 예정이며 기수별 2년씩 40명 내외 규모로 운영한다는 구상입니다. 선발된 단원들은 매월 연습비, 교통비 등 연습수당과 공연 시 공연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여기에 전문 강사의 지도, 경기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등과 다양한 협업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소식을 접한 도내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체들의 기대도 큽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예, 반가운 일이고 좀 기대해보고 싶고요. 희망적이지 않나.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10일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1호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도는 도민의 기부금 후원, 작곡과 편곡, 합주 참여 등 재능 기부와 자원봉사 후원자도 모집할 예정입니다. 도민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장애인 연주자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통로가 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원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